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성추행 논란이 미국의 한 골프 매체까지 실렸습니다.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추행 논란으로 국내는 물론 외신까지 떠들썩합니다.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범죄 실태,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이번 성추행 논란은 지난 22일 골프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의 신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골프장을 찾았는데요. 여기 혹시 그 캐디분 저희가 주는 연락 좀 닿을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아시는 거 없으세요? 네, 하나같이 사건에 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사건 후 피해 여성 옆에 있었다는 관계자를 어렵게 만나봤는데요. 참고인 조사들 제가 들은 바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가 몇 번을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라고 조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나인홀 도는 내내 계속 당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니었으면 신고도 안 했죠. 그 정도면 신고도 안 했죠. 네, 피해 여성은 더 이상 경기 진행을 못하겠다며 캐디 교체까지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저희까지 알기로는 지금 뭐 경찰 조사 받고 뭐 다 한 다음에 고소 취한 것까지만 알아요. 고소를 취하했다는 얘기에 수사 담당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저희는 여기서 이때 출석 요구한 거 그 이후로는 수사 진행 중이니까 저희 쪽에서 내용은 알고 있겠죠. 근데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네, 박기태 전 국회의장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네, 아, 어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SBS 모닝와이드 팀인데요. 아,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 저기 혹시 의장님 지금 어떻게 계시나요? 지내고 계시나요? 아, 지금 저희가 통화 연결을 했는데 지금 전화를 그냥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입장 표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캐디들은 이런 성추행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보통 그냥 뭐 엉덩이 만지거나 허벅지에 손 올리거나 뽀뽀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껴안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방송 나온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빙산의 일각 정도. 지금 필드 안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묻으려고 하는데 경기 보조는 들추면 네. 예, 바로 해고의 위협이 돌아오니까. 네, 골프장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은 모두 권력관계에서 시작이 된다는데요. 그 실태 잠시 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